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2021년 12월 마지막 31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9시간 전에, 즉 31일 0시를 기해서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었죠. 자, 그 내용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미 예고한 것을 알고 온 분들은 그 자료도 아마 다운받아서 준비하실 텐데, 만일 잘 모르고 이 시간에 참여한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은 종이 자료가 없더라도 화면만 보더라도 이해가 가능할 겁니다. 일단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다음 카페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타임 리딩 또는 그 우리말이든 여거든 좋습니다. 또는 심상대 타임 리딩을 치시면요 자원을 그 자료를 다운받다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진행하기 전에 처음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잠깐 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만한 그런 이슈를 선정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독해가 중심이지만 문법 어휘가 함께 진행이 된다. 자, 그리고 일단은 지금 무료고 특강을 하고 있는데 12월 30일 어제 하루 했고요. 뭐 오늘부터 하더라도 앞으로 6분입니다. 다음 주에 즉 2022년에 1월 3일부터 7일까지 해서 총 7차례인데 오늘 31일과 다음 주 5일 남았으니까 앞으로 6일 동안도 계속 무료 특강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바로 그 개강이 일단은 그 다음 주로 예정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다시 특별 별도로 공지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특강으로는 지금 2회가 되고 지금까지 이러한 시사 강의를 제가 한 총 횟수는 이렇게 된다는 걸 참고하세요. 자, 이 넷클래스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하는 것은 오늘 두 번째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주로 현장 강의를 했었고요. 제목에 보시면은 A Special Pardon in Dispute. 특별 사면, 특사죠. 그런데 In Dispute, 논쟁 중에 있는 논쟁이 되고 있는, 논란되고 있는 특사 해서 그 전치사 in plus dispute가 하나의 전명구, 형용사구입니다. 명사와의 관계를 가지는 모든 전명구는 형용사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dispute라는 단어 자체가 DIS는 apart의 접두어를 뜻하기도 하고 부정접두어로 나타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PUT까지의 어원이 생각하다는 어원이에요. 그래서 단어 어원 그대로 본다면은 생각이 서로 쪼개져 있다는 것이 바로 논쟁, 논란, 분쟁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단어죠. 자, 이런 점을 먼저 확인하고 일단 소제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 대제목이고 소제목에 문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fallout from pardon. 문 대통령은 이러한 사면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그런 효과, 어떤 결과입니다. 결과인데 주로 안 좋은 결과의 여파 결과, 그리고 원래 방사능의 낙진이라는 말에서 나왔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Fallout의 대표 동요는 Aftermath라는 단어가 있죠. 나중에 뒤에 연습문제 가서는 별도로 소개하겠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핵이 폭발할 때 떨어져서 나오게 되는 방사능의 낙진, 거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뭐 효율증이라는 말로 해석돼도 좋고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아주 또 중요한 수거죠. Take responsibility for. 확인하고요. 자, 이제 오늘 하게 될 전체 내용인데 진행의 방식이 각각의 문단별로 별도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은 총 7개 문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6개 문단이 있었는데 대체로 그 정도 문단이 나옵니다. 자, 그럼 자, 첫 번째 문단의 이 내용을 지금 먼저 이렇게 좀 글자를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지난 시간에 참여한 분들은 진행의 방식을 잘 이해하겠지만요. 간단히 소개드리면 지금은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직독직해로 핵심 내용이 뭔지만 가볍게 확인하면서 요 다음 과정에 가게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표시해서 문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노란 색깔로 표시해서 설명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거기 끝나면은 중요한 그 어휘나 수거에 대해서는 또 색깔을 빨간 처리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 단계까지는 여기서는 그냥 직독직계 훈련을 하자
라는 취지입니다. 전체 흐름을 또 보기도 하고요. 자, 시작합니다. President 문재인 has decided.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했습니다. To extend special pardon to former President 박근혜까지 끊고요. 우리가 만약에 길다 싶으면 이렇게 또 한 번 더 끊어도 좋습니다. 자, 특사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누구에게? 바로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누굽니까? Who has been serving a combined 22-year prison term for corruption. 자, 지금까지 복역해오고 있었는데 도합 총 22년간의 그러한 그 형기로서 자, term 기간, 바로 비리 혐의에 대한 22년간의 형기를 살고 왔었던 박 대통령에 대해서 특사를 베풀기로 결정했다. Announcing the plan for amnesty. 자, 이 특사입니다. 이 특사에 대한 이러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문 cited need. 한 번 더 끌어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For the nation to tide over the past pain. 우리나라가 과거의 고통을 이제는 극복하고 또 두 번째는 jointly move forward toward new era. 새로운 시대로 계속해서 공동으로 함께 나아갈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자, 그 다음 as Moon put it, 문 대통령이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we hope, 우리는 바랍니다. 무엇을요? The recent pardon will help boost national unity. 최근에 이러한 사면이 국민적 통합을 더욱더 높이는데 정진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부분은 좀 더 상세하게 어떤 부분은 가볍게 지나가고 넘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어제 강의를 들은 분이라면 제가 어떤 부분을 가볍게 하더라도 어제도 같은 걸 유사한 걸 했는데 라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매일 60분의 시간에 강도 높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적절한 시간에 그런 그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먼저 양해하시고 제 마음속에는 항상 어떤 부분은 이번에는 많이 강조했으니까 다음에는 가볍게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이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양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has decided에서 현재 완료 시제죠. 지난 시간에도 현재 완료 결과의 특성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이제 코로나19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고 결과의 특성을 말합니다. 결정했다는 내용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decide 다음에는 부정사가 목적이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extend, 이 내용은 자, 수거나 어휘 쪽에 볼 거니까 잠시 후에 봅시다. 그 다음, 사람 선행사 다음에 후는 당연한데 현재 완료 진행형 구조를 잘 받으시고요. 물론 현재 완료인데 진행형까지 포함된 거죠. 자, 우리가 사면을 통해서 이제는 밖으로 이제 나오시기 전까지의 단계까지는 계속해서 살고 있었던 상황을 얘기한 거니까 현재 완료 진행형이고 자, 복역하거나 복무하거나 할 때 많이 쓰는 serve의 단어 잘 보고요. combined 이 단어를 또 잘 받으세요. combined는 그 명사의 뒤에 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넣어도 큰 게 없습니다. 또 그리고 term이라는 요 단어 자, 여기는 표현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 단어 자체를 또 잘 받으세요. 나중에 오늘 또 다시 한번 또 그런 단어의 그런 용도가 나오고 몇 가지의 뜻이 있다는 것이 또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제 announcing의 분사구문이죠. 일단 항상 우리가 문득에 ing 형태 나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또 컴마가 있게 되고 하게 되면요. 그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보세요. 문 대통령이 announcing 하는 거죠. 분사구문의 기본입니다. 절의 구조를 하나의 ing 형태로 바꾼 분사구문이에요. 부사절의 구조를 바꾼 거 좀 축약하고 압축해서 간단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 need for, need는 for와 홍이 된다는 점과 동시에 여기서는요, 뒤에 부정사를 잘 보면 이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체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렇게 극복하고 누가 공동으로 또 나가야 합니까? 바로 우리나라가, 뭐 이 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이 해도 좋습니다. 우리 국민이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사이트는 무엇을 말하다, 언급하다, 거론하다. 나중에는 또 오늘 본문 속에 한 번 더 나오는데 Site A, S, B라는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그것도 워낙 많이 쓰이고 같은 맥락인데
is까지 호응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별도로 볼 것입니다. 그 다음 자제, as moon put it, 과거 시제입니다. 당연히 삼신 단수인데 과거 시제입니다. put의 단어가 무엇을 표현하다 말하다는 뜻이 많이 쓰입니다. 문 대통령이 말씀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지난 시간에도요 우리가 이제 help의 단어는 만약에 목적어를 따로 두고 뒤에는 to를 생략한 부정사 이런 구조를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O형식의 구조죠. 목적어고 목적부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 동시에 또 타동사에 바로 목적어 되는 3형식의 구조 되는 겁니다. 뭐 형식을 잘 몰라도 좋은데 핵심은 부정사에 대한 주체가 여기 있다는 것이고 이게 없을 때는 주체는 또 앞에 주어 있다 이런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같은 거예요. 어느 경우든 간에 to를 생략할 때가 많으니까 지금처럼 help 다음에 to를 생략하더라도 전혀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boost의 단어도 중요한데 무엇을 더욱 높이다, 정진시키다 이렇게 중요하다는데 요자에 to가 생략되어 있고 높이는 것에 즉 정진시키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바란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 다음 자 의외에서는요 extend special pardon to 할 때 extend의 단어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연장하다는 말로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진 어떤 힘이나 여력을 남에게 베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대북 뭐 원조를 한다 할 때 여지없이 남에게 도움을 제공하다 주다 그래서 베풀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경우인데 여기도 베풀다는 뜻이지 막연하게 연장하다는 말은 아주 어색해져 버립니다. 꼭 참고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요 특사의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amnesty 이게 동의어죠. 자,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요 A가 부정접도 나시 not 그리고 MNES까지가 to remember 기억하다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과거의 자잘못을 이제는 기억하지 않겠다 묻어두겠다 봐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특사가 되는 단어고 중요 단어입니다. 이 동의어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corruption 단어를 잘 보면요 그 C-O-R, C-O-N에서 나왔죠. 뒤에 R 때문에 R이 된 겁니다. 자, C-O-N은 주로 with나 together를 뜻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조가 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R-U-P-T라는 요 어원이 to break, 깨다 뜻입니다. 모든 게 다 깨어져 있거나 완전히 깨어진 상태가 된 것이 비리나 부패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자, tide over. 우리가 극복하다는 표현들이 꽤 많은데, 대표적인 그 중에 한 가지로서, 바다의 조류를, 어떤 물살을 타고 넘어간다, 극복하다, 중요한 표현. 한 단어로 overcome. 뒤에 문제풀이에서 또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error의 단어가 시대라는 단어도 출제가 잘된 단어입니다. 대표 동의어가 그 age의 단어의 동의어 관계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문단은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건 뭐 참 참고하시고요. 또 이게 발표됐을 당시의 모습을 이렇게 잠시 한번 보고 또 일단은 나머지 사진은 또 나중에 필요할 때 보여드리고요. 해당되는 내용에 우리가 보도된 내용이 아무래도 여러분 인식에 남아있을 거니까 쉽게 좀 흐름을 잡기 위해서라도 필요할 것 같아서 사이사이에 넣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대해서도 일단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Bob was impeached and displaced from the presidency까지 끊고요. 박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또한 대통령직으로부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dubbed as the main culprit. 주범이라고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죠. 뭐의 주범입니까? What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described as accumulated evils. 아마 여러분 짐작했겠지만 이게 적폐라는 표현이 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소위 적폐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된 그런 것에 바로 주범으로서 불려졌다. She was put behind bars for 57 months in total. 자, 박 대통령은 총 57개월 동안 바로 투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This sentence is relatively longer period in prison. 까지 끊고요. 이러한 이 수감 기간은 원래 형의 선고나 판결인데 이 문맥은 앞에 있는 이 내용이라서 이러한 수감된 그 기간은 비교적 보다 더 긴
수감 기간입니다. Compared to former President 전두환 and 로테우까지 끊고요. 전직 이 두 분의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두 분은 어떤 경우였습니까? Who stayed about 2 years in prison? 그 두 분은 약 2년 정도 수감되었던 생활을 했었죠. Before being released on pardons from then President 김영삼에서 자 바로 출소되기 전까지 이 역시 또 사면으로 이겁니다. 누구로부터 당시 김영삼 대통령으로부터 바로 사면으로 출소되기 전까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는 57개월이니까 상당히 길죠. 그 두 배하고도 더 기니까요.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또 확인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탄핵하다 단어 자체는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는 또 별도로 소개할 거니까 잠깐 봐두고요. 그리고 자 and 다음에는 늘 그 동의 접속사 and, or, but 다음에는 앞에 나와 있는 동일한 패턴은 생략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but was까지 she was가 생략되고 역시 수동태의 과거분사 두 번째 경우입니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딴 쪽으로 다른 자리로 내쫓게 되는 거니까 쫓겨나갔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어디로부터? 바로 대통령직으로부터. 자, 그 다음에 더블 as는 요 as는 쓰지 않아도 무방해요. 그런데 이제 쓰는 경향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요 자리는 선행사가 사실은 대통령직이 아니라 박 대통령입니다. 이 자리에 넣기에 불편해서 이렇게 뒤로 가져가다 보니까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who was가 being으로 생략된 겁니다. 주범이라고 불려지는 대상이 박 대통령이라고 봐야 되는 내용이니까 말이죠. 이해되죠? 자, 주범이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때 그 CULP라는 요 어원이 to blame 또는 crime 이런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책임질 만한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 그래서 범인이라는 기본적인 단어인데 아주 중요한 단어고 잘 나와요. 동의어로서는 나중에 우리가 malefactor라는 말을 또 최근에 구급에 나왔던 것도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단어고요. 그 다음에 자, 특히 주범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거 잘 봐두세요. 그 다음, 여기서는 어휘를 하나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두고, 일단은 문법적인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what 다음에 잘 보세요. 지난 시간에도 what은 항상 뭐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됩니다. 타동사 describe 다음에 목적어 빠진 거예요. 목적격의 관계대명사죠. 또, describe A as B라는 이 구조도 중요하죠. 무엇을 뭐라 표현한다라는 표현.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 있는 내용이 맞고 명사의 질인데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인 겁니다. 자, 문정부가 바로 적폐라고 표현하게 된 것의 주범 했는데 여기서 적폐라는 표현은 또 잠시 후에 보고 그 다음 이제 compared to 이것도 뭐뭐와 비교하여 할 때 이때는 with를 쓰지 않아도 to 쓰더라도 같은 거라 보면 돼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있는 그대로 이 수사 앞에는 약이라는 단어 정확하게 날짜를 말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사를 쓸 때는 많다는 점을 여기는 좀 참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before 다음에 당연히 우리가 동명사의 구조 속에서 늘 능동과 수동이 있다는 거 당연히 이 두 분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출소되는 대상이니까 당연히 수동태 구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being에 ing를 붙이는 건 당연하죠. 전사로 일단 보고요. 동명사로 보는 겁니다. 동명사에도 늘 능동수동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자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on pardons를 묶어보게 되면 바로 핵심은 또 be released from, release의 단어와 from이 잘 호응이 되고 있다. 그런 점도 확인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의회에서 이 단어를 봤으니까 여기서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어떤 그런 적폐다. 적폐라는 것 자체가 누적되고 누적된 그러한 그 하나의 폐단. 그래서 요 이불스의 단어가 형용사도 많이 쓰이지만 명사도 많이 쓰입니다. 요 적폐라는 표현이고 참고로 같은 말로요. 이 자리에 뿌리 깊은에서 deep-rooted 이렇게 해서 deep-rooted evils 하더라도 그게 뿌리 깊은 하나의 폐단이다, 적폐다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걸 참고하세요. 이 표현 자체도 출제가 꽤 잘 되는 단어의 표현의 하나이기 때문에 강조합니다. 그 다음 she was put behind bars에서는 behind bars란 말이 이게 감옥의 쇠창살을 뜻해요. 쇠창살 뒤에 있다는 말은 수감되어 있는, 옥중에 있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put 목적어 behind bars를 누구를 수감시키고 투옥시키는 건데 수동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be put behind bars가 되었다. 그리고 일단은 당연히 put이죠.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라는 걸 꼭 기억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자, in total의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전에 combined의 단어를 대신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구 형태니까 뒤로 두게 된 겁니다. 뭐 그런 점은 거의 같은 표현이 하나다라고 참고하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미 소개드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문단이 바로 이제 종료되고, 자, 이제 이 그림은 뭐 우리가 한번 참고하시라고 넣어드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에 according to 청와대 spokesperson 박경미까지 끊어보고요.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에 따르게 되면 문 cited Park's deteriorating health as a major fact. 문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더욱 악화되고 있는 건강 상황을 주된 요인으로 언급했다 말했다. 자, site A, SB를 잘 봅니다. In determining the pardon, 바로 이런 이번 특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 given this,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the pardon seems to be appropriate. 이러한 이번 사면은 적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From a humanitarian perspective,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in fact, 사실 Park expressed gratitude to Moon, 박 대통령은 이미 문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표명한 배경의 그 내용 이유는 for the amnesty이라는 사면에 대해서 bear her lawyer, 변호사를 통하여 이번 사면에 대해서 감사 표시를 이미 했습니다. Despite such positive aspects,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criticism is growing over the decision. 자, 이 비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데 그런 결정을 둘러싸고, 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according to 많이 쓰이죠. 뭐뭐에 따라. 자, 근데 이제 according as도 있는데 as 하면은 절이 나온다는 거.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잘 쓰지 않은 편이고 주로 명사 오는 패턴에서 많이 쓰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거 출제는 잘 됩니다. 자, site A as B를 강조하는데요. 이것도 출제는 잘 돼요. 이 자리에 동의어로서 report to A as B. 과거로 report 하면 되겠죠? 자, 이 패턴으로 잘 나옵니다. 이게 굳이 따진다면 O형식이에요. 목적어가 되고 이게 as담이 목적 부호 특성이 되는 O형식의 문장 구조입니다. 뭐 형식에 너무 지나치게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을 정확히 알면 되니까. 자, 그리고 자, 이 determine의 단어가 우리가 처음에 했었던 decide의 단어의 동의어의 하나다라는 걸 좀 참고하고요. 자, 이제는 given this에서는 지난 시간에 또 우리가 코로나의 경우에 일본과의 격차를 감안해 볼 때 뭐 인구 격차 해서 given the population 그런 gap 이런 내용으로 했었는데 기본의 경우는 오늘 우리가 출제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빙이 생략된 독립적인 분사 구문의 하나로 완전히 이제 정착된 그런 케이스라고요. 그다음 이제 seems to be 할 때는요, 이 to be를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것도 이형식 동사의 하나로 형용사 보호를 취하고 비동사가 그 이형식의 대표 동사인데 굳이 이 말을 지금 해석할 이유가 없어지니까 이럴 때는 to be를 생략해도 좋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그다음에 관점이라는 이 단어의 특성에는 자연스럽게 from이 잘 호응이 된다. 어떤 관점으로부터 볼 때 할 때 자연스러운 거죠. 관점의 특성이 있으면 from이 잘 호응이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 단어 자체도 사실 중요합니다. perspective의 단어가 요 spect라는 걸 잘, spect가 보다 뜻이죠. 근데 per은 through. 원래는 이렇게 좀 잠깐 말씀드릴까요? 자, 이렇게 보면요. 이게 하나의 도로라고 보고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봅시다. 그러면은 원근 화법, 투시 화법이라는 미술에서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왜? 이때 PR이 through, 통과 관통의 through의 접도입니다. 그러면은 가까운 곳에서 봤을 때 먼 곳까지 통과해서 보이죠. 하니까 투시 화법 이런 논리가 되고 원근법. 두 번째는 우리가 전체적인 구도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관점 또는 전망이라는 말도 있고 어떤 관점이라는 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단어고 또 물론 출제가 잘 됩니다. 제가 중요하다는 말의 내용은 출제가 잘 된다는 말을
대신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펙트라는 모양이 여기도 있단 말이에요. 스펙트가 있죠. 그러면은 에스펙트의 단어 속에는 요 A가 AD에서 나온 건데 D가 탈락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가까이에서 to나 near 가까이에서 바라보면은 보이는 모양새가 있겠죠. 전부는 안 보여도. 그게 하나의 외견, 모양새, 생김새 이런 단어고 전체를 보지는 못하지만 하나의 부분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의 측면, 국면이라는 말이 되어지는 중요 단어입니다. 이렇게 공통된 부분을 잘 보세요. 자, 이제 의위나 수거에서는 그런 정도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주된 요인 했는데 이 표현은 아까 우리가 주범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주범이라는 말이 사람일 때 주된 범인, 범인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비유적인 말로는 주된 요인, 원인, major cause, factor, main cause, factor 이런 말에 똑같은 말로 많이 쓰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가 서로 그 원래대로의 의미로 쓰인 것이지만 동일한 뜻을 대신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이 단어는 악화되고 있는 건강 상태. 자, 여기서는 타 자동사 중에 자동사에서 나온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대신해서 악화되고 있는 주로 현재 분사의 ing 형은요 주로 자동사일 때는 그 진행의 요소를 강조해요. 그래서 악화되고 있는 건강 상태 이렇게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세 번째 문단 종료하겠습니다. 자,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을 잠깐 확인하고 자, 이제 네 번째 문단에 진행하죠. For starters, 우선 첫 번째로 the pardon appears to have been politically motivated. 이번 그 특사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Since it came with only 75 days left. 불과 75일 정도만 남겨둔 상태에서 그것이 특사의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Before the March 9 presidential election, 3월 9일 대통령 선거전 불과 얼마 남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뭔가 동기부여된 거 아닌가, 의도인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 Early this year, 이번 달, 이번 해 초에, 즉 2021년 초에 Then, chief of the ruling Democratic Party of Korea. 이 낙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자, 그 당시에 이 여당인 민주당의 당대표였던 이낙연 대표가 raised issue, releasing Park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But 하지만 문 rejected request, then by saying, 자, 일단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문 대통령은 그 당시에는 그러한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By saying, 뭐라고 말하면서 거부했습니까? It is not proper to talk about the issue now. 지금 그러한 문제를 말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함으로써 during his New Year press conference, 그의 신년 기자회견 동안에 this light dealt a critical blow to 이까지 끊어보고요. 이러한 문 대통령의 그런 입장 표명이 또는 이렇게 무시나 경시하는 것이고 모욕을 주는 그런 뉘앙스인데 이러한 무시가 그런 결과적으로 이낙연 당시 이분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게 된 꼴이 되었습니다. Who had been the leading presidential aspirant of the ruling party? 그는 그 당시에 가장 그 주도적인 하나의 대권 주자였던 분이었죠. 바로 여당의 자 자세한 내용은 또 다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전에는 seems to be 이렇게 있었는데요. The appears 다음에 the to be 해도 좋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to have been 했죠. 그렇다면은 요 시제가 현재죠. 그런데 뒤에 이 부정사 이런 패턴이 아까 to be라고 하면 단순형 부정사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서 뭐다 완료형 부정사입니다. 그 완료형이란 말은 뭐뭐 이어 보인다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이것은 한 시점 더 앞선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간단합니다. 그러면은 현재보다 앞섰다는 말은 현재 완료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 문맥에 따라서 현재 완료 쪽이든 과거 쪽이든 판단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 쭉 이어지는 상황이라 볼 때 여기서는 당연히 현재 완료 성격으로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패턴을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기회 될 때는 상세하게 한번 정리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코로나 할 때도 그때는
politically motivated measures. 뭐 정치 방위기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표현했었죠. 뭐 이런 같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많이 쓰인다는 걸 좀 참고하고요. 그다음에 위드의 전사담의 명사. 그리고 여기서 과거분사 나왔죠. 일종의 이것도 부대 상황의 내용입니다. 위드 명사담에 형용사나 분사 나왔을 때 부대 상황. 이런 날짜가 남아있는 상태에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우리가 뭐 특별한 건 없지만은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명사를 늘 사용할 때가 많다는 걸 항상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은 취지고, 이 단어 자체는 이미 또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가주어 진주구문 잘 알죠. 가주어 진주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talk about. 그 다음에 during은 일반적으로 뒤에는 정관사 아니면 소유격이 있을 때가 많다. 특정한 어떤 내용의 기간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게 원칙적이다 하는 걸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계대명사 후 당연한 것이고요. 자, 이제 중요한 표현. 우리가 four stars라는 표현도요.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first of all, 무엇보다 먼저 뭐 또는 to begin with 이런 말과 같은 말로 이게 첫 번째를 말하는 명사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로 이런 말인데 이거 가장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raise issue 할 때 raise가 무엇을 물리적으로 올린다는 말도 있지만 또 문제를 제기하다는 말도 참 많이 쓰인다. 그런 점을 참고합시다. 다른 뜻도 있지만 또 자, 이제 deal의 과거입니다. 델트인데 이 단어가 또 타격을 가하다 이럴 때 아주 많이 쓰입니다. 그런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뭐 분배배분하다 또는 deal with 할 때 다루다 이런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타격을 가한다는 말이 중요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이 단어 자체에도 형용사도 중요하고요. 두 가지의 전체 내용을 묶어서 우리가 수고 개념에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기자회견할 때 프레스 컨퍼런스라고 하기도 하고 뉴스 컨퍼런스, 뉴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해도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사 aspire 거기서 나온 단어인데 그래서 aspirant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aspirant라고 하기도 해요. 대망을 품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ant나 ent의 모양의 전미어가 있을 때는 사람을 지칭할 때가 아주 많다는 걸 좀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뭐 inhabitant라든지 resident라든지 수많은 단어들이 이런 모양이 사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의 단어들이 많다는 걸 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여당이라는 표현도 뭐 당연히 집권당이니까 여당 이렇게도 좀 참고하시고 자 이제 또 이제 다섯 번째 되나요? 자 시작합니다. 자 in addition 이에 더하여 Moon's decision to offer amnesty 문 대통령의 이런 사면을 제공하기로 한 베풀기로 한 결정 이것은 문맥적으로 아까 말했던 extend를 대신하고 있다 보면 돼요. Will likely trigger a dispute within the ruling party. 자, 아마도 논란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as its presidential candidate 이재명 자, 지금 현재 여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has expressed grievances over the move 이란 조치에 대해서 불평을 표명했기 때문에 during a press briefing 한 언론 브리핑에서 자 소집된 브리핑입니다. Convened to announce his policies on national defense. 국방에 관한 그의 정책을 발표 또는 선언하기 위해서 소집된 한 언론 브리핑에서 금요일자로 자, he was asked about his opinion of the pardon. 이 후보는 이런 특사 사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의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apparent show of displeasure. 분명 아마도 불유쾌한, 유쾌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으로 이 후보는 말했는데 How on earth is it useful to comment on an already concluded issue? 도대체 어떻게 유용하겠는가, 소용이 있겠는가? 자, 이런 말을 논평을 한다는 것이 이미 결론이 난 문제에 대해서 He went on to say,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는데 despite the special pardon, 이런 특사에도 불구하고 the judgment on back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istory and people 까지 끊고요.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판단, 무엇으로부터 바로 이런 그 역사와
국민들의 관점으로부터 봤을 때의 박 대통령에 대한 그 판단은 will continue to remain, 여전히 그대로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을 계속 이어했다. 자, 그럼 이제 역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announce 이 단어는 이때 무엇을 쓰는 발표할 때는 타동사라는 걸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무엇에 관한 정책할 때 on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주제나 내용이 나올 때 on이다. 그 점을 참고하고요. 자, 이제 how announce에서는 이 표현이 주로 의문사가 나왔을 때 도대체 이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말도 원 세상에 뭐 이런 뉘앙스의 표현이니까 의문사와의 관계를 잘 보고 판단하세요. 이렇게 많이 씁니다. 가주어 진주 구문인데 도치된 구문이죠. 지금 의문문이기 때문이죠. 또 comment on, 요 on이 또 호응이 된다. 무엇에 관한 코멘트한다. 즉 주제나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on이 호응됩니다. 그런 것도 출제된 내용이고요. despite는 지난 시간에 특별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또 continue 다음에는요. 지금 부정사가 나왔는데 이 경우에는 동명사가 나와도 무방하다. 둘 다 차이를 두지 않고 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in addition 이런 접속 부사를 잘 봐두고요. 트리글 단어가 참 많이 쓰이죠. 중요합니다. 방아쇠죠. 동사할 때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은 어떤 문제를 촉발하다 할 때 참 많이 쓰입니다. 이런 문맥에서 딱 좋습니다. 그 다음 그리븐시스라는 단어가 또 불평불만 오버의 전사가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다는 거. 자, 무엇에 반대하는 불만이 있다면 이때는 against 이런 전사를 써도 좋습니다. 주어진 내용에 따라 적절한데 자, 오버의 특성이 뭐냐. 무엇에 관하여라는 about의 특성과 가까운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면 여지없이 over가 딱 적절하다. 무엇을 둘러싼 어떤 또 무엇에 관한 할 때 이 내용에서 부정적인 말 뭐 불평이라 불만이라든지 이 자리에 논쟁 뭐 이런 배경들의 단어들이 나오면 여지없이 over가 가장 좋다. 오늘 또 그런 유사 패턴이 또 나오기 때문에 미리 소개드립니다. 또 여기서는 convened가 앞에 브리핑을 수식하는 과거분사입니다. 즉 which was convened, 소집하다. 그러면 소집된 브리핑인데 C-O-M with나 together, V-E-N까지가 오다, to come. 함께 오게 해서 불러 모아서 회의하다는 말도 되고 소집하다 뜻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소집된 브리핑 이렇게 하면 됩니다. 과거분사고 타동사의 과거분사니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apparent 단어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transparent를 했었는데요. transparent에서는 trans까지가 through, 통과, 관통이니까 통과해서 to appear, 나타나 보이니까 투명한 강조했죠. 이번에도 P-A-R, appear, 나타나 보이는데 가까이로 나타나 보이니까 눈에 보기에 분명해 보입니다. 분명한. 경우에 따라서는 눈에는 분명한데 그 실속은 알 수 없다 할 때는 외견상의 뜻도 있다는 걸 참고하세요. 일단 오늘은 분명한 뜻을 먼저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는 또 우리가 그 from의 경우를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는데 요 on, fog 이렇게 참고하고 이렇게도 수식하고 이렇게도 내용은 이렇게 연결되는 상황이다. 그런 점을 좀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여섯 번째 문단입니다. 자, 이 그림은 좀 참고하시고요. 이게 이제 반대하는 쪽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사진들이고 이거는 좀 또 찬성하는 쪽의 상황이고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단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Moon should explain his reasons. 문 대통령은 그의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뭐 이런 이유죠? For exonerating former president, former prime minister 한명수까지 끊고. 자, 이것은 그 우리가 면죄부로 준다는 얘기예요. 무죄로 해준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정 한명숙 총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데 대한 이유도 설명해야 된다. 누구냐? Who was convicted of bribery? 뇌물 수수로 유예선고를 받았던 한명숙 전 총리. Han has yet to pay a forfeit. 한 전 총리는 아직도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ven though she served her full prison sentence. 한 총 전 총리가 이 만기 복역을 다 하고 난 다음에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as the head of state 국가 수반 원수로서. 자, Moon is authorized to offer such a special pardon. 문 대통령은 물론 그러한 특사를 제공할, 베풀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However, 그러나 such authority should be exercised. 그러한 권한은 마땅히 행사되어야 합니다. In accordance with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뭐뭐에 따라
자, 바로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 법치 또는 법치주의, 이것도 중요합니다.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행사되어야 한다. 자, 상세한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유라는 for가 될 홍이 된다는 걸 참고하고, 자, 이 단어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EX가 out에 접두어고 ONL까지가 져야 할 부담, 짐을 말합니다. burden. 그런데 짐을 벗겨준다는 말은 져야 될 책임, 의무, 어떤 죄 같은 것을 벗겨준다, 무죄로 해주거나 면제해주거나 면제부를 준다, 이런 말이 딱 좋은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좀 다소 어려운 단어지만 출제가 잘된 단어의 하나고요. 동의어들은 연습 문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자, be convicted of 가장 적절한 케이스의 하나죠. 또 무엇으로 유효성으로 봤다, 중요한 표현의 하나고요. has yet는요, 있는 대로 하면은 요 이때 yet은 아직도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부정문에서는 그 yet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아직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추징금을 내야 한다는 말은 마땅히 내야 할 추징금을 아직은 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표현 꼭 알아두세요. 아직은 그러지 않고 있다는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동사로도 많이 쓰이는데 지금 명사할 때 추징금, 벌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잘 받으세요. 그 다음 이제 쭉 가서요. 자, 이제 in accordance with의 전체적인 전사구, 이것도 중요합니다. 뭐뭐에 따라 출제된 내용이에요. 프린스플의 단어 또 원칙, 원리도 출제되는 단어의 하나고, 자, 여기서는 법치라는 말은 기본으로 알아둬야 되는데, 제가 연습문제 하다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일부 단어들은 다 보게 되는데 어떤 거는 못 보게 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그런 걸 다 하면은 방대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우리가 소화하기에 적절한 만큼 일정한 양을 좀 조절을 합니다. 자, 각각 우리가 사진 보면 누군지 금방 아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적절하게 시간 안배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조금 빨리 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서서히 좀 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곱 번째 문단에 가겠습니다. The decision for amnesty will likely offer little help. 이러한 사면의 결정은 바로 그다지 도움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자, in terms of enhancing national unity, 국민적 통합을 더욱 높이고 증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자, on the other hand, 다른 한편으로는 it will fan controversy over the appropriateness. 다른 자, 이러한 사면에 대한 결정이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 할 것입니다. 무엇을 둘러싼 논란? 자, 바로 이러한 적정성, 적절함에 대한 그런 논란을 부채질 할 것 같다. of decision, 이러한 결정에 대한 적정성입니다. as well as internal fighting within the ruling party. 여당 내에서의 당내의 싸움, 즉 내분 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부채질을 할 것 같은 것만 뿐만 아니라, 자, it is Moon himself, 문 대통령 그 자신입니다. who should tak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possible fallout. 일단 이까지 한번 끊어보세요. 길 때는 좀 중간에 끊겠습니다. 자,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다. 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까? 바로 가능할지 모를 이런 여파 결과, 어디로부터의 from the decision, 그러한 결정으로부터 나오게 될 이런 여파나 후유증, 이런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책임을 전적으로 져야 될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 자신이다. He needs to answer the question. 문 대통령은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나요? Whether or not the special pardon was meant까지 한번 끊어봅시다. 과연 이러한 그 특사가 의도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입니다. The guarantee his safety after retirement. 그가 은퇴한 이후에 그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에 의도된 것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필요가 있다. By ending the political conflict with Park, 박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인 갈등을 끝내므로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냐, 이런 그 의문도 있단 말이죠. 자,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먼저 문법적으로 여기서는 바로 강조 구문의 내용이 하나인데, 이 자리는 원래는 대수로 해도 좋으나 사람 주체이므로, 강조 내용이 사람이므로 후로 해도 좋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it is와 who를 잠시 없앤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더라도 완전한 문장이 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힘셀프는 또
문 자신을 강조하는 강조 기능이 제기 대명사고요. 해서 주어, 동사, 모든 문장이 완전하죠. 그런데 이 자리에, 요 사이 이 자리에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넣고 싶을 때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강조 내용은 주로 주어이거나 목적어이거나 뭐 아니면 부사적인 내용들인데 늘 뻔한 것입니다만은 이때는 가주어 진주어 아닙니다. 강조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임지다는 표현, 이거는 우리가 이미 했었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도 긍정문에서는 이 단어가 일반적인 동사이지 조동사가 아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up 다음에 의문사절 나오게 된 거예요. 요 원학 이 구조는 생략 가능합니다.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죠. 명사절일 때는 외도 다음에 원학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원학의 위치는 요 문장이 끝에 가도 되고 이 자리에 둬도 관계없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그 정도 하고요. was meant to 했는데 부정사가 나올 때는 이 meant라는 단어가 거의 intended의 단어처럼 이해하면 돼요. 이거 거의 갖다 보면 됩니다. 뭐 말 의도가 있었는지. 그 다음 자 이제 어휘 볼까요? In terms of 전체가 뭐뭐의 견지에서 관점에서 뭐뭐의 측면에서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뒤에 동명사 나옴과 동시에 지금 이 단어는 우리가 앞서 했던 boosting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성격의 단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uniform의 단어 했는데 uni까지는 원 하나를 말하니까 여기서는 바로 통합, 통일이란 말이 나오겠죠. 그 다음 자 이제 on the other hand를 잘 보고요. controversy over. 자, controversy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오늘은 잘 봐주세요. 자, 이제는, fallout을 또 재확인하면서 conflict, 갈등, 함께 서로 친다는 것에서 갈등이나 충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일단은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 하고요. 지금부터는 본문에 나왔던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중요 의의 수거, 그리고 또, 문법 문제의 풀이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여기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자세한 설명을 못 드리겠고 애프터메스의 대표 동의 잘 보고요. 그리고 엠네스티는 이미 단어 어원을 소개를 했었죠.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그 엠니지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뭘까요? 과거의 실제적인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증세라 해서 이거는 기억상실증이죠. 건망증. 중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어 어원이 똑같다는 걸 참고하세요. Tide over. 대표적으로 overcome. 그런데 모든 단어마다 요 over가 다 있다고 보세요. 여기도 over, 여기도 다, 여기 다 있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부스의 단어, 대표 동의로 또 이런 단어도 해당이 되고, 무엇을 올리다 할 때 그냥 raise라는 말을 해도 동의가 되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중요 어휘에서는 impeach 단어가 사실은요, pitch라는 요 어원이, fatal. 요거는 족쇄를 말해요. 족쇄.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자신의 어떤 직권은 같은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끔 안에 족쇄를 채워두고 바로 그 파면하고 탄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탄핵이란 말이 뭐 거창한데 일반적인 말로 고소고발의 뜻과 같은 건데 공직자,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그 정식적인 파면을 통해서 탄핵하는 것을 말하는 때 쓰이죠. 그래서 결국은 accusation의 동의다. 이걸 참고하세요. culprit 대표 동의 뭐 있다? 바로 male fact가 중요하다. 요 male까지가 악한, 나쁜 이런 접두어고 fact가 바로 뭘 하다.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니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범인 중요 단어로 최근 나왔던 단어고요. 자, 요 나머지는 또 aspect를 정리했으니까 되고 trigger 단어도 충분히 말로서 설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나름대로 잘 정리하기 위해서 각자의 그 종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그 이 인터넷상에 올려드린 그런 자료는 제가 무료 강의 공개 기간 동안에는 다 드리니까 이런 자료가 세 건이 돼요. 기본 자료하고 또 스터디 자료하고 평가 자료 세 가지 자료가 한 회에 분량으로 나갑니다. 그 내용들을 보고서 여러분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exonerate의 단어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것만 보겠습니다. 요 EX가 마찬가지고 out이고요. CULP가 culprit 할 때 했잖아요. 그러면은 죄를 진 게 있는데 그걸 벗게 해준다는 말이니까 동의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단어가 좀 둘 다 어렵지만 중요하고 평이한 단어는 이런 단어죠. observe 이 단어가 가장 가깝고 쉬운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convict는 동사이자 convict 명사 둘 다 중요하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term의 단어가 오늘 바로 기간 이런 말도 있었고 internship도 있었고 뭐뭐의 견지 관점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enhance도 했으니까 넘어가고 이제는 문제 풀이 가겠습니다. 자, we are also involved in a war. 우리는 또한 전쟁에 연루되어 있다. 어떤 전쟁인가? 그 전쟁에
어떤 여파, 어떤 결과, 후유증, 이것이 우리의 인터널 라이프, 내적인 삶을 붕괴시키고 있는, 해서 애프터매스의 동의에 확인합니다. 자, 제가 일단은 뭐 쉬운 단어일 때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단어도 소개하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또 있다면 The Fratestors 그 항의 시위자들은 pressed for the pardon for his past offenses. 이거는 crimes와 같은 단어인데 그 시위자들은 그의 과거의 범죄, 죄에 대한 용서, 즉 사면을 압박했다 해서 amnesty의 동의 확인하죠. 이것은 중지, 정지라는 성격의 단어죠. 자, 그 다음에 he sold his car to tide over his period of unemployment. 그는 그의 실업 기간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차량을 팔았다. 이런 내용이죠. 따라서 overcome이 되겠고, 뭐 참여하다. 다른 것은 좀 평이한 것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은 또 이 정답을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보고요. 자, 이제 grocery prices were boosted again last month. 식료품 가격이 지난달에 다시 또 인상이 되었다. 이렇게도 쓰인다는 겁니다. raise가 되겠죠. 그리고 자, 12월 9일자로 우리나라의 그 박 대통령의 탄핵에 관한 내용입니다. 2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그 찬성 투표를 던졌다. 해서 결국은 파면되었죠. 탄핵되었죠. 그래서 정답 바로 accusation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좀 deportation은 국외 추방이 되는 단어고요. 중위단의 하나니까 소개하고요. 자, the police spent 7 months. 자, 경찰은 7달을 보냈는데 spent 목적어 in ing, in을 생각했고 그 범죄 사건을 이렇게 해결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나 were never 결코 able to determine the identity of the malefactor, 그 범인의 어떤 그 신분에 대해서는 결코 판정할 수가 결코 없었다. 단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국어 기출 문제인데요. 2018년도 나왔던 거예요. 컬프릿 답이 되겠죠. 나머지는 좀 참고 정도 할 단어고 이것은 지난 시간에 DM 했는데 이거는 민중선동가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내용에 대한 답을 또 이렇게 확인을 가볍게 하면서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screaming, 즉 소리 지르고 외치는 거, 절규하는 이런 모습의 소리를 지르는 것은 자,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절한 반응이 아니다. appropriate, 적절한 suitable 단어가 4번 답이 되겠고요. 기쁜 알띠는 환희하는 독특한 중요 단어죠. 자, honesty, 정직은 just one facet, 여기 하나의 국면, 측면, aspect의 동의입니다. 그의 미덕 가운데 한 측면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as a statement,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미덕 가운데 한 측면에 지나지 않았다. 3번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에 가서 the small protest, 소규모의 시위가 triggered mass demonstration, 대대적인 그런 시위를 촉발했다. 촉발하다. 3번 답이 되겠고요. 이게 분리의 특성이니까 바로 분리되어서 터져나오게 되는 이런 양상이 되는 게 바로 set off 뭐 또는 touch off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touch. 그리고 요 set aside 한쪽에 이렇게 떼어두는 거니까 저축하다는 중요 표현. slip하다, set up, 세우다, slip하다. 자, set down은 아래로 내려두다, 규정하다. 자, 이제 giving consumers an outlet to voice their grievances. 자, 일단 이렇게 해봅시다. 소비자들에게 하나의 그 감정의 배출구라는 게 outlet 많이 쓰거든요. 그들의 그 불평불만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배출구를 제공한다는 것은 동명사입니다. 증가시킨다. 뭐를요? 그 상표, 브랜드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더 높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이익을 증가시켜 주기도 한다. 이런 내용인데 컴플레인트가 되겠죠. 불평불만의 단어. 자, 그 다음에 petition은 이게 청원, 청원. 청와대 청원하죠. 청원 딱 좋은 단어입니다. 자, 이제 요 내용의 또 정답을 이렇게 재확인하겠습니다. 각각. 자, after a trial which lasted 5 weeks, 5주간 계속된 재판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민사 피고인이에요. 중요 단어입니다. 민사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다 벗게 되었다. 여기 문맥은 꼭 민사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자체는 원래 민사 피고인을 말한다. 자, 그럼 자, 여기서는 정답 바로 4번 되겠고요. 이거는 유죄 선고하다 오늘 또 봤던 단어죠. 자, 톡 시키다. 자, 10번 가겠습니다. 그 여성은
was convicted. 유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그리고 또 was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1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살인 사건으로 해서 정답은 당연히 3번에 되겠고요. condemned 단어 중요합니다. 비난하다 외에도 유죄 선고하다, 유죄 판결하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이것은 그 마음 내키지 않는 뜻의 단어의 하나죠. 참고할 정도고요. 절망하게 된. 자, 이제 의미들이 참 많이 있죠. 여기도 정답은 확인하고 좀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그 문화와 사회라는 용어는 빈번하게 서로 교환하여 사용 가능하다. 그리고 there is usually 대개는 no great harm, 큰 뭐 해가 되는 것도 없다. In doing so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뭐 많은 한 we know 우리가 아는 한 그 차이가 뭔지를 아는 한 의문사실입니다. 자, 가장 단순한 형태로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사회라는 것은 늘 made up of people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들의 문화는 바로 또 그들이 행동하는 그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우리 삶을 돈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오늘 인텀스를 많이 봤죠. 여기서는 용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 답이 되겠는데 너무나 많은 전문 용어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의 계약이 점차 그 기한을 다 이 완료하는 시점이 다가오므로 우리는 must negotiate a new one, new contract. 새로운 어떤 계약을 이제 협상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기한, 기간이나 기한을 말하는 경우죠. I'm on good terms with him. 좀 중요합니다. 나는 그와 좋은 사이로 지낸다는 것인데 be on good terms with. be on good 자리에 friendly 쓰기도 할 때가 많은데 누구와의 사이, 관계를 말합니다. 이럴 때는 상호 복수 개념이기 때문에 복수형을 꼭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정답을 확인하고 여러분, 여기서는 답만 확인할게요. 자, 여기서는 바로 경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할 때 in terms of economy 이게 필요하고 여기서는 또 enhance의 단어 동의어 있다 바로 높이다 할 때 heighten의 단어가 답이 되겠죠. 또 enhance를 다시 한번 하게 되면은 이번에 또 여기서는 improve 개선하거나 높인다 이런 성격이니까 자 문법을 조금 우리가 더 하기 위해서 제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마지막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참고하시고요. 자 여기서는 보세요. 바로 이 기본이 필요한 이유는 자 나중에 또 기회 될 때 하겠지만 세계 최장의 평균 수명 82.1세 여성 또 76.1세 남성의 경우에 이런 그 바로 노화되고 있는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바로 이 일본의 고령화라고 보면 됩니다. 일본의 고령화는 이미 국가적인 강박관념이 되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고 기본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는 바로 강주구문의 오늘 같은 패턴이죠. 후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강주구문으로서 주어인 이 사람이 강조되는 주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봉기를 주도했던 사람은 바로 넷 터너였다라는 내용의 강주구문. It was who. 됐을 대시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이죠. 그 다음 이제 자 이번에는 또 이 내용의 정답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John의 운전 이게 강주구문의 주체 핵심 내용이고 It was 대시 필요하다. 여기서 동사 나왔으니까 주어가 강조되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요. 보세요. 완전한 문장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사만 오면 돼요. 여기서도 it was는 필요하니까 3번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자, it was 다음에 여기서는 be married to. to 있어야 되니까 to marry. 부사구가 강조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주구문의 주어 등등을 강조한 내용을 봤는데 우리가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거 상세하게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시간이 될 때는 제가 또 이걸 또 할 때도 있는데 대개 이것은 원래 제가 중심으로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하면 참 좋은데 스터디 자료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활용해 주시고 공간을 메워보는 연습을 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익히는 것만은 거는 차원이 다르게 영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 가령 우리가 한번 듣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령 이 자리에 첫 번째 extend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special pardon. 그 다음에 뭐다? 이 자리는 사람의 센서니까 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erving 그리고 여기서는 prison 다음에 term,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단어죠. 그리고 corruption. 여기서 이제 잘 이해 안 될 때는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비리가 뭐냐, corruption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이 내용을 오늘 종료하게 되는데, 일단
어떤 경우에는 조금 스피디하게 더 빨리 나갈 때가 있고, 오늘 정도는 보통보다 약간 더 빠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지속적으로 이제 참여하다 보면은 더욱더 빠른 속도를 하더라도 충분히 적응 가능합니다. 자, 그것은 제가 오랜 경험상 많이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전혀 의미할 것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여러분, 다음 시간에 1월 3일자로 하게 될 내용에 그런 그 제목만 알려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걸 합니다. 자, 그래서 미중 갈등 속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배터리 등의 한국 어떤 상황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문제를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